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허입니다. 오늘은 훈이랑 저랑 촬영을 끝나고, 훈이는 지금 집에 있고, 소니 집에 있고, 제가 훈이 오늘 집 들이를 하러 가는 그런 날이어서, 제가 한번 훈이 집을 힘들게 정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 제 집은 랜선 집 들이를 했는데, 한번 훈이 집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참고로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기 부족해 보이네요. 야, 뭐하냐? 만나, 브로. 야, 너 뭐해? 이 싱크뜬 그 채널에서 원래 후니만 나오려고 한 건데. 안녕하세요, 우리 커니들. 난 안녕하세요, 허수. 커니들. 허원이라고 해. 난 정원이라고 해.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형이 예전에 또 랜선 집들을 했잖아. 유튜브를 내 통해서 랜선 내집 랜선 집들 하시면 코삼 부자의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어. 오래됐다고. 오래됐잖아. 뭐 오래됐어? 야, 너랑 나의 차이야. 근데. 오래됐잖아. 나도 그 정도, 나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떠. 난 그 정도 안 돼. 이번에는 또 제 집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야 근데 저 제가 한 훈이 집한 엄청 오래전에 왔었는데. 야, 별거 없어. 이거 다 우리 집에서 갖고 온거 아니야? 본가에서 다 갖고 왔네. 아, 뭘 본가에서 갖고, 다 내가 꾸민 건데. 아, 그래? 액자 몇 개 좀 빼고. 형이 저랑 또 한번 랜선 집들이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또 재밌게 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쁜 기운을, 나쁜 길 없애주는 혜태가 약간 두 개가 있습니다. 그치, 혜태가 어떤 바리케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액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액자. 내 집이야. 형 속이 내 집이야. 내 집. 형 집 속이 내 집을 속여. 내가 속여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러네? 괜찮아. 짜리다따따 배워보면 두 번째 액자. 마이크가 재밌으면 둘 다 제가 그린 형이 그렸던 그림이고, 이거는 제가 그렸던 그림. 이것도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뭘 두 개 다 내가 그렸어, 이거는. 또 이 집에 또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치약산 뷰인데? 치약산 뭐야? 저 그거야. 매산. 아! 뭔 산? 매산. 뷰는 살짝 좀 살짝. 뷰, 산, 이. 뷰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저 산이. 그래? 오. 너가 여기서 좋은 기운 받아서 MVP를 받았구나. 산, 산.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용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산 이제 불독 스피커. 그리고 또 봐보면은 이제 외가 쪽이. 정말 유명한 다. 작가이십니다. 이모. 외가 쪽이 다 이제 미대 출신이어서 둘째 이모가. 둘째 이모,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하세요. 둘째 이모, 감담당. 좋아요. 코코도 같이 감사했습니다. 둘째 이모, 코코도 인사, 감담당. 냉장고 보시면 돼, 냉장고. 냉장고 딱 보시면 돼. 오, 뭐야? 따리따따따따. 아니구나. BJ 뭐지? 빵. 빵. 아닌데? 아, 이거는. BJ 뭐냐고. 몰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예, 그럼 뭐야? 이거 팬분들, 냉장고 보시면은 또. 형 팬분들 저 이거 주신 직접. 뭔데 이거? 공진당. 공진당? 한번 먹어보자. 시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짜린데, 씨. 야, 이거 집에 가야 걸래. 아, 뭐지, 개소리 내 거야. 야! 그거 내 거야. 그럼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이제 고기 찍어 먹는 소스. 팬분들 지었어. 진짜? 응. 내가 가져가야 돼, 너도. 뭔 소리 하고 있어. 네 집, 내 집 터는 게 아니야. 집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석류. 그 여기 보시면은 또 사과즙 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야, 이거 너무 먹기 편하고 좋아. 간편식인데 이제 에이작 가서 넣어봐, 쟤네 넣어봐. 써봐, 써봐. 라자냐. 야, 미리미리 했어야지. 일물론이죠. 야, 이 책은 뭐야? 네가 책을 읽는다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또 여기 보시면은 팬분들이 또 제가 또 이걸 안 꺼낼 수가 없죠. 다 같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루키 때 프로 처음 올라왔을 때 이제 포토북 1년 동안 포토북 이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루키 때 뭔 냄새야? 아, 향기로운 냄새 나는데. 진짜? 되게 향기롭구만. 근데 또 팬이 주신 입욕제인데 탕이 없어요. 냄새용으로 쓰고 있어요. 냄새용으로. 두 번째 침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오거나 할 때 쓰는 침대인데. 네, 게스트룸이에요. 이제 오빵. 야, 네가 이런 거 다 내가 샀는데 네가 가져가면 어떡하냐. 집에 갖다 놔야지. 아이, 오빠, 얘네 다 걸쳐입는 것들. 아, 뭐야, 저 캐네. 아, 보지 마. 자. 야, 새 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야, 내 보물단지들이야, 씨. 건들지 마. 아니, 항상 집에 있는 새 거들 다 가져가서 얘가 집에다 놔둬요. 그럼 제가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밥할 때 하나씩 드릴까요? 좀 라면 좀 끓여봐봐. 라면? 좀 배고프다.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우리 뭐 좀 먹자. 이거 젓가락? 엄마가 젓가락 어디다 뒀지? 젓가락이 없어 집에. 라면은 끓이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와우. 와우. 언빌리버블.
와우. 아 원래 몇 개 드세요? 이거 가볍긴 해요. 네 그릇에 1인 두 개씩. 저 라면을 되게 안 먹거든요. 고된 나한테 이제 선물이죠, 선물 주는 거죠. 야, 잘 끓였다, 맛있게. 아, 살 것 같다. 제가 오늘 촬영하느라고 촬영하면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또 고프네요, 형님. 참고로 훈이 집에는 젓가락이 없어요. 있는데 포크랑 숟가락으로 대결합니다. 아 있는데 배걸이 주시 없잖아. 또 이게 또 이제 유튜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에? 이거 무슨 대세가 뭡니까? 먹방 아닙니까?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미쳤어 미쳤어. 와. 야야 해방타운 해방타운 해방타운. 아빠. 이게 응? 내가 신경 걸렸어 그 TV가? 8K가 이게 8K TV잖아. 8K가 8K 뭔데? 본 적 있어? 8K가 아니? 최고의 내 건 4K야 내 집 건. 잘 봐. 이게 이제 8K거든? 어. 잘 봐. 8K 울트라 HD. 아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라니. 울트라 보고 울트라라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때 진짜 꼴리는 사람들 진짜 당신장이거든. 이때가 제일 중요해. 야 끝. 이런 승부처에서 이런 3점 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여기서 이건 처음 보는데 멋있다. 여기서 3점을 쏜다고 그랬지. 아 여기서 스틱. 야 여기서 스틱까지 한다고? 끝났네. 아, 끝났다 여기서. 여기서 끝났네. 이때 아버지도 되게 노장이었을 때란 말이야. 이거 진짜 우승을 하보고 약간 좀 은퇴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네 오랜만에 한번 손 한번 해볼까? 손 좀 줄여봐 이거. 뭐해 아빠? 뭐하기 그냥 있지. 아버지 옛날에 그 97-98년도 플레이오프 1차전 아빠가 40점 넣은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 정확히... 처음으로 봤는데 4쿼터 한 3분 남았을 때 아버지가 그 승부를 결정짓는 3점 슛이랑 스틸로 끝났던 마시아비 5점을 넣었어 아버지가 그 승부처 때.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야 TV가 좋은 거야. 아니 아버지가 잘한 거고 TV가 좋은데 아버지 경기를 봤는데 되게 승부처였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대놓고 3점을 쏴버렸어. 근데 그게 들어갔어.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다음 슛에서 아빠가 스틸에서 아빠가 2점을 넣었어. 5점 거의 승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근데 당연한 거야. 아니 뭐 아, 9798. 9798? 기아 아빠 그 챔프전 그 준우승 MVP 받았을 때 아빠가 그때 한참 되게 좀 이게 가라앉을 때 아니었어? 가라앉을 때지. 그러니까 몸이 약간 그렇지, 가라앉을 때라니. 몸이? 좀 언어 선택 표현을 좀 잘해. 몸이 좀 가라앉을 때. 너만 보면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 진짜. 그렇잖아, 아빠. 맞아, 뭐 체력은 가라앉을 때지, 마음은 젊고. 10-10. 자유투가 10-10이야. 아 농구장치 보다가 그냥 아빠 뭐 하나 전화해 봤어? 잘했어. 농구 좀 하시네요 아버지. 왜 네가 더 잘한다고 그래? 아니야 그 아빠 내가 더 잘한다고 욕 먹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본받아야지. 본받아야지. 알았어. 쉽쇼. 스포츠를 또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개 스포츠를 여러 경기 동시에 딱 누르면은. 잘 봐, 이런 식으로. TV랑 유튜브랑 볼 수도 있고, TV랑 유튜브랑 핸드폰을 연동해서 볼 수도 있어. 와, 대박이다. 이거 약간 엄마 갖다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형이랑 나랑 7시에 시합을 해. 그러면은 한쪽에 TV를 틀고, 한쪽에는 유튜브를 트는 거지. 오, 괜찮다. 유튜브에도 생중계 해주니까. 그럼 우리 두 개의 시합을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아,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같이 보는 거지. 잘 봐. 대박이다. 잘 봐.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서, KT TV, KT TV, KT TV, KT TV.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지.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여기 꼭 누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내 거 미러링 할 수 있지. 해봐. 잘 봐. 이 미러링을 하면서 내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하는 거야. 해봐. 신기하지.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퍼피 체인지 해야 되거든. 내 자세를 모르잖아. 그치. 내가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또 쓰는 게 있어. 뭔데? 미러링이야. 이게 지금 유튜브로 같이 틀었고 여기 이제 핸드폰을 연동할 수 있어. 핸드폰을 연동한다?
된 거야? 그럼 오! 대박! 대박 사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홈트윈에 딱 좋은 게 뭐냐면 섰잖아? 어. 잘 봐. 이제 내 모습을 보면서 잘 봐. 나와. 바닥 찍고 다리 펴고 다리 펴고 다리 펴고 이런 식으로 안고 보내고 다리고 저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다섯 명 다 나도 돼 옆에서 어? 안고 안고 펴고 펴고 안고 다리 오 괜찮다 이거 굉장히 좋다. 그렇지. 요즘 홈트레이닝도 대세니까 이런 데서 또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봐. 웨이트 할 때는 아 뭐 하는 거야. 휴폰 보고 있었는데. 웨이트 할 때 또 이게 집에서 혼자 위통 벗고 뭐야? 정경 왔다. 정경. 이 정경 받아 왔어 전화. 정경도 볼 수 있어? 아 정경! 야, 저, 커버, 좀 커버, 형. 종규! 형님! 제가 형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또 형님. TV로 보는 거예요, TV로 형을. 형! 형! 주소! 야, 종규 군 나갔다 왔어. 아, 종규 군 안 나갔다 왔어. 네, 네. 훈이집이요. 너희 집에서 지금 재밌게 뭐 하고 있었네? 아니에요. 형 홈트레이닝 중이야, 홈트레이닝. 저 홈트레이닝 중에서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저희 지금 홈트레이닝 중이야, 홈트레이닝.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좋다. 세상 진짜 좋았다. 아, 세상 좋지야. 세상 진짜 좋았다.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TV 안 봐도 돼요. 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만 봐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구나. 삼성에 비친 내 모습에. 삼성에 비친 그때 모습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어, 구나. 맥주 한잔 하자. Cheers. 짱 마시고. 야, 건배. 짱 마시고. 어때요? 근데 되게 차. 혼술 되게 괜찮다. 테이블 갖다 놓고 라면 먹으면서, 오, 구나. 한잔 하자. 짱, 뻥. 아무도 날 만나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날 만나줄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우리 10시 후에 못 나가잖아. 10시에 못 나가면 그냥 나랑 같이 술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엄마 너무 어땠어? 어? 엄마가 나 힘들었어. 나 엄마가 상욱이야. 딱 잘 봐. 엄마가 어, 나 뭐해? 어, 나 그냥 훈이랑 설치하고 있어. 훈이? 훈이가 누군데? 아니? 얘 좀 앞에 훈이. 엄마, 한잔 하자. 야, 이런 느낌이지. 또 웃게 보여줄까? 뭔데? 잘 봐. 어. 이게 또 연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또 뭐야? 충전기 같은 무선 충전기 갖다 대면 툭! 손이 되잖아. 스마트뷰라고 잘 봐. 유튜브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 연결하면 막 귀찮잖아. 잘 봐. 서 봐. 잘 봐. This is 훈이의 magic.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아 싫어. 나도 해볼래. 내가 할 거야. 걔네 앉아서 보기에 나도 해보게. 아,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MAGIC magic. You're my magic, magic, magic. You're my magic. 야 대박이다. 미쳤지? 신기하지? 야. 아 근데 같이 형이랑 삼성 그 TV를 보면서 재밌는 놀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재밌는 경험이지. 재밌는 경험을 또 해가지고 아 되게 기분 좋네. 아 이 삼성 TV의 이 묘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게 세 번째 PPL이잖아 이거. 정말 이제는 우리가 너무 과분해. PPL이 이 TV는 참고로 니네 집에 있기도 너무 과분해. 뭔 소리야? 땅, 우리 땅, 본가로 땅, 가야 돼, 이 TV. 나랑 혼수.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기사님을 불러서 이 TV를 우리 본가에 갖다 놓을 거야. 일단 우리에게 이렇게 세 번째 PPL을 만들어 주신 삼성닷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TV를 이제 저희는 이제 본가로 가지고 갈 건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훈이랑 저의 경기를 정말 편하게 보면서 이제 우리를 응원할 생각에 다음부터 또 어머니는 진짜 채널 돌릴 필요가 없어. 맞아. 눈만 왼쪽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TV 캐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 번째 PPL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닷컴 쇼퍼 프로모션에서 슈퍼 프로모스? 쇼퍼 어 쇼퍼? 쇼퍼 프로모션을 하시면 50% 세일을 받아볼 수 있고 추가로 리뷰를 하시면 추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무려 50%? 응. 50%면 그 공짜 주겠다는 거 아니야? 50%는 그건 아니지. 50%나 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항상 저희가 PPL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신 코니 여러분. 그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코니도
예, yeah, 우리 커리어. 그리고 이 수익금의 일부는 저희는 항상 그 기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받은 만큼 그치, 돌려주는. 돌려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곳에 어떻게 쓸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이게 즐거운 또 컨텐츠로 그래 오늘 또, 너희 집에서 또 즐거운 컨텐츠가 그렇죠. 너무 좋고 우리 집에서 또 즐거운 컨텐츠와 그리고 TV를 같이 형이랑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제 인생 중에서 또 뜻깊은 하루를 남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게 다 같다. 우리 코니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우리 코산부자가 더 으쌰 으쌰 쭉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코산부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